자, 여기 뽑았습니다. 나 항상 운이 없어. 일단 하나 봅시다. 예스! 이게 뭐지? 따라란, 예스! 따라란. 저희 찬스는 정말 오늘 제가 만드는 요리와 굉장히 적합한 찬스입니다. 그래요? 네. 와. 끝났어요, 오늘. 끝났어요? 아. 이건 오늘 손이 네 개가 된 기분이에요. 셰프 3분 찬스. 오, 세상에. 지금까지 썼던 찬스 중에 오빠. 가장 이제 힘들었던 게 뭐야? 고마워요. 뭐가요? 찬스 리바운드. 아, 뺏는 거야? 아, 뺏는 거야? 왜 고마워요? 일로 들어와. 아, 보고 결정해. 저는 보고 결정해. 오늘은 반사. 그렇다면 제 거는 나중에 발표할게요. 아, 왜? 한 네. 달 열어봐요. 자, 갑시다. 제 찬스는 바로 찬스. 이겁니다. 시식 순서 정하기 찬스. 어? 아.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. 말한 대로 됐어요. 내 거 먼저 먹고 다 해서 얼얼한 상태로 두 분 거를 드리는 거예요. 무슨 말인지 알죠? 아니, 근데 이게 왜냐면 오늘 진짜 시식 순서가 중요한 게 뭐냐면 면이란 말이야, 또. 아, 나 또 고민되네. 면이란 말이야. 오늘 이 절대 악이라서 뭔가 오빠를 매울 때 매울 때 준현이 음식으로 딱 먹고 뭔가 진짜 얄미워. 오빠. 오빠. 아, 이걸 가져간다고요? 정했어요? 아, 진짜로? 주세요. 이 오빠 절대 악을 막기 위해서 제 찬스를 쓰겠습니다. 아니지, 그럼 나도 이걸 쓰는 거야. 아니, 뭐래. 그렇지, 그럼 나는 찬스를 아예 못 쓰는 건데. 웃기지 마, 좀. 나는 찬스를 아예 못 쓰는 건데. 헛소리 하지 마. 내가, 아, 잠깐만. 아, 장을 찍었어요. 아, 장을 찍었어요. 정확히 노리고 들어왔어요. 장을, 아, 여기 장을 딱 찍었어. 그럼 나는 아무것도 못 쓰는 거예요? 오빠가 오늘 찬스 없어요. 와, 진짜로?